자유롭고 빌링은 이 외부적인 환경과 관계없이 그렇게 뭐 시간이 많이 걸린 것도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관심을 갖고만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면역력의 문제.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 많은 질병에 의해서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면역력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 감정도 관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러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에 대해서 배꼽 힐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. 그래서 자기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의미 이것만 갖고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의지한다. 그래서 병원에 의지한다든지 의사한테 의지하든지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의지해야 될 경우는 의지해야 되지만 자기 스스로 해야 될 분야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자기 혼자만 갖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. 사회적인 문제들, 환경적인 문제들 이런 많은 문제들은 결국은 사람의 의식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이 병들므로 인해서 사회 환경이 변들었다.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의식을 건강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회 환경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이 배꼽 힐링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자기가 하고 또 이 주위에 있는 환경도 바꾸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그 마음에 의해서 결정된 거니까 인간의 의식도 변화시킨다는 의미에서 가치가 있다고 본다. 사람들이 결국은 감정 속에 사는 것인데 감정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그 릴리스 한다든지 이러한 기술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. 이것은 뭐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자기가 그냥 생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브레인 파워에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브레인 파워를 어떻게 하면 갖게 할 것인가. 여러 가지 명상법이라든지 정말 호흡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를 생각했어요.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면 어려워진다. 또 그 방법이 또 배우기 어려워도 문제가 있다.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제일 자기가 터득하기 쉬운 방법 이런 것을 35년간 연구하면서 이 답이 바로 결국은 배꼽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고 그래서 배꼽을 통해서 우리가 자극을 주게 되면 바로 그것이 장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 몸의 온도에도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뇌파에도 영향이 오면서 우리가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브레인 파워를 길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근데 그런 파워를 갖게 되면 우리는 감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,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될 것이고 또 그러한 것이 간단하게 자기 개인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을 어떤 그런 건강한 의식을 차원 넘어서 하나의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의식의 영역에 최고의 레벨에도 도달할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의식의 변화가 앞으로 인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는가. 그래서 그것을 나는 지구 시민의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또 인간의 의식이 감정에서 감성으로 그리고 감성에서 인성으로 그래서 인성에서 신성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 인간이 가야 될 그 가치가 아닌가. 이 감정의 조절은 바로 이 환경의 조절이고
이것은 행복에 대한 조절이고 인류가 지속 가능한 평화와도 관계가 있다. 결국은 인간이 그 성공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동안에 끝없는 경쟁 속에서 이런 그 산업, 이런 사회, 물질 문명 시대에 이러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병리적인 현상들은 뭐 당연히 이것은 볼 수밖에 없는 거다. 필연이다. 이런 면에서 이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행복뿐만 아니라 따라서 모든 생명세계의 어떤 그 평화를 위해서도 이 감정 조절이 필요한 게 아니냐.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배꼽에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 그 답이 거기에서 보이지 않을까.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제 우리가 연구도 좀 하고 또 이런 분야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길을 또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.